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께 나아오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께 나아오다.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자 거지로 살아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매우 극적인 사건이지요. 놀라운 이적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이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 매우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힘이 있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아픈 곳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드렸고 또한 살아갈 힘을 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또는 건강했다가 갑자기 육신의 아픔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이 또한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의 가족분들에게도 소망이 되었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런 말씀들, 맹인이 눈을 떴다 또는 앉은뱅이가 일어났다라는 사건 등이 사람들에게 잠깐의 기대감을 갖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망을 주고 살아갈 힘을 주는 일들은 줄어들기 시작한 듯합니다. 아마도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신 듯하고요. 이적을 바라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듯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의 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다시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수요일 날에는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마가복음 10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속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그 내용들에는 그냥 다양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고 또한 다양한 주제들이 읽혀지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에는 한 가지의 통일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 우리가 알고 있는 장과 절, 챕터와 버스는 16세기경부터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 그렇다고 해서 마가복음 10장이 마가복음 10장의 내용만으로 구성되지 아닌 거 9장과 11장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 섞여 있다 하더라도 본문의 말씀 앞과 뒤는 분명 연결되는 고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에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우리가 후반부를 읽었지만 제일 앞에는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간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간음을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셨던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재물이 많고 율법을 잘 지키던 어떠한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진 것을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가 되었으나 나중 되지 말고 나중 되었을지라도 먼저 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맡겨진 그 상황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속에서 이 영생을 확인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미 받은 상황 또는 사명들은 잊어버린 채, 외면한 채, 그냥 주어진 모든 것들은 외면한 채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붙잡음과 동시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결국 이미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자가 되지는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의 말씀이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실 때까지 어떤 과정 가운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초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제자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해 아무런 질문도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서 우리 앞에 보여진 상황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좌우에 앉게 해달라라는 사건입니다. 자리다툼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건,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서로 크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큰 자, 권력을 갖고 권위 가운데 앉고자 하면 나의 바램, 이 바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또한 으뜸이 되고자, 남들 앞에서 잘난 체 하고자, 남들의 눈에 띄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무에 내 발을 묶어서 남들 앞에서 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온전히 증거되고 이웃을 섬길 때, 이웃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종이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사명을 통하여 이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45절까지의 말씀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란 이름에 이 디메오의 아들이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바디메오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는 지금 거지로 살아갑니다. 길거리에 살아갑니다. 겉옷을 던져놓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을 우리가 추측해보면 오랜 시간 혼자 밖에서 이 겉옷 하나 입고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디메오가 아내가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모릅니다만 여러분이 도리도리 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바디메오가 아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고 길거리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에 이혼증서, 간음, 가정에 관계된 이야기, 이 모든 주제와 그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길거리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거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앞에 부분에 기록된 상황과 바디메오는 절대로 연관이 없는 동떨어진 사람입니다. 다음으로요, 다음 얘기 한번 다시 보시지요. 바디메오는요, 재물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과도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가진 것 없이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두 번째 나왔던 이 재물 많고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과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이고요,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사람, 나중되었으나 먼저 된 사람의 말씀 속에 확인해야 될 사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얘기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얘기에 속한 사람과도 바디메오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영생을 바라고 소망할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그의 마음에 영생을 바라고 소망할 마음의 여유는 없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빴을 겁니다. 다음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어찌 보면 이 내용은 바디메오와는 조금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죽음과 바디메오가 걱정하는 죽음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항상 죽음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과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그의 삶은 철저히 다릅니다.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남들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과는 다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 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에게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이 제자들의 다리다툼, 자리다툼 이야기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되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 비교하면 바디메오는요, 낄 자리가 없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일 겁니다. 바디메오는 자리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짧게 빠르게 비교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이 만약에 장절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처럼 연결해서 이해해 본다고 쳐도 마가복음 11장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그대로 대입해 보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고 그 세상의 왕이 오시면 본인들의 삶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셨지요. 어찌 보면 사람들과 동떨어진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과 바디메오는 매우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유일하게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10장 내용 전체를 비교해 봤을 때 바디메오가 들어가야 될 자리는 사실 없습니다. 간음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재물과 영생의 이야기,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 자리다툼의 이야기 등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완벽하게 배제된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어느 누구의 케어를 받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에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했지.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48절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간음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요, 가정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재물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요, 재물과는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을지는 의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매일 목격하면서도 죽음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지 의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리다툼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고요, 모든 상황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입니다. 어디에도 그가 앉을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떠밀려 다니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숨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처절한 외침이 느껴지십니까? 공감이 좀 되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외침이 느껴지십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의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디메오가 바랬던 것은 아내를 원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니지요. 바디메오가 바랬던 것은 재물도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바랬던 것은 영생도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바라는 것은 죽음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도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바라는 것은 사회적인 자리와 내가 살아갈 공간도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입니다. 갈 데도 없고 누구도 케어 안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윗의 자손이라 내가 들었으니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외침에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 한 번, 그것 원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외침은 하나님 혹시 나 잊어버리셨나요? 라는 외침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한 번만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제발 알도록 한 번만이라도 보아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하는 외침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전체의 내용을 보았더니요, 다들 자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 늘리려고, 자기 것 해결하려고, 더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1절부터 45절까지 전부 다 이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전체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대화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이만큼 찾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53편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를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때때로 정말 드물게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찾는 자를 주님이 발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마치 그냥 지나가다가 한 소리 들었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찾는 자이니 부르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이때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가진 것이라고는 이 겉옷 하나밖에 없는데 그의 삶의 자리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는데 그는 가진 것이란 오직 이 하나 겉옷뿐인데 이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가진 것 때문에 싸우고 가졌기 때문에 더 가지고 싶고 남들이 없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만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바디메오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간절함, 나를 잊지 않으셨음을 제발 나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그 간절함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눈 떠라 혹은 제사장에 가서 내 눈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께 나아오다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바디메오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리도 못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못 받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입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이 있는지도 모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이 마음만으로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는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제가 몇 번 올해 사순절 때 박영선 목사님이 쓰셨던 책 욥기 설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똑같은 구절은 아니고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고난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답답한 일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감당 못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는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울타리, 나만의 안전한 공간이 거두어질 때 느끼는 아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전하다, 괜찮다, 잘 이루어졌다, 우리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뭔가 얻어낼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나름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된 상황과 형편을 흔드시면서 울타리를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의지할 대상은 울타리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때 사람은 두려워요, 걱정돼요, 떨려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것은 고난입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안정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끄시는 것이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1, 2부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미국에 살 때 나무로 된 집에 살잖아요. 때로 대리석과 여러 좋은 곳으로 된 집들도 있지만 대개 나무로 된 집에 살아가면 미국에 와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왜 집을 나무로 지을까입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면 썩어버리거나 조금 지나면 금방 무너지거나 망가지는데 비 한번 오고 태풍 한번 오면 금방 쓰러지는데 아, 왜 이렇게 나무로 지을까 했더니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벽돌로 지어진 집이 쓰러졌을 때의 생존율보다 나무로 된 집이 쓰러졌을 때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지. 어느 날인가 집을 봤더니요
집이 쉽게 그 심락이 구멍이 나고 망가지는 겁니다. 심지어 가만히 보니까 차가 한 30마일, 40마일로 확 달려오면 그냥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집에 침대 탁 누우면 세상 이보다 평안한 곳이 없고 이보다 안전한 곳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다가 막 태풍 온다 그러면 떠나기 바쁘죠.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란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이요, 지붕 있고 외벽 있고 집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느낌인 거고요. 우리가 그것을 평안하다 느끼고 문제가 없다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흔들면 그냥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누구입니까? 울타리가 없는 자입니다. 아무도 케어 안 하고 길가에 버려진 자입니다. 그는 본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겉옷 하나이지 바람 약간 맞고 비 약간 막을 수 있는 겉옷 하나입니다. 그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요, 보호해 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바디메오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본인 삶이 너무 처절하지만 답답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마음을 보시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밖에 없는 것을 벗어 던진 것을 보시고 달려온 모습을 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의 많은 아픔들이 우리 앞에 놓여졌고요, 고통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게 됩니다.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니, 어떤 상황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고 느끼니, 심지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내 마음에 평안함을 못 주니 정말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고침을 받고자,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아픔 가운데, 속상함 가운데, 분노와 억울함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아, 내가 구원받았음이 어렴풋하게 남아 느껴져서 그때에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픔 속에서 속상함만 곱씹으면서 원망과 분노의 고백만 나오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자체를 믿음이다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라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찾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게 하며 결국 이 믿음이 구원으로 사람을 인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 안에 겉옷을 벗어던지고 안전한 컴포트존을 벗어던지고 우리 안에 겉으로 싸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평화를 이 땅에서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찬양팀하고 성가대가 함께 부르셨던 그 내용들 가운데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마음 안에 딱 그 한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주를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믿음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계신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오나 많은 교우분들 여러분의 상황은 저보다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보다 잘 아시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찾고 있는지를 매 순간 확인하시면서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감사함을 입술로
고백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요 맹인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족도 재물도 영생에 대한 이해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자리에 대한 욕심과 남들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욕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단 한 가지, 그의 마음의 그 마음의 한 자리에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녀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함을 얻었다는 선포하심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때때로 삶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쫓으며 우리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만든 울타리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묻는 간절함이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들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